목포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이번 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감차 운행됩니다. 목포시는 평일과 비교해 버스 이용객 수가 평균 34%가량 감소하는 주말 공휴일 시내버스 4개 노선 8대를 감차해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노선별 감차 현황은 간선 1번이 20대에서 17대로, 순환 66번이 18대에서 16대로, 순환 77번이 8대에서 6대로, 지선 10번이 넉대에서 석대로 감차 운행돼 배차 간격이 노선별로 2분에서 10분 정도 늘어납니다.